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,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.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, 내 온몸이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.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.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, 나를 위해 살리신 십자가 사랑,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.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,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.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.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.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.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. 아멘.